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끊기를 치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 털 일곱 가닥을 베틀레헴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지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레헴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채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삼손이 행한 이 모든 행보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내 행보가 한 걸음 걸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차원보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준 사건은 그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발견케 하시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야. 내 삶의 중심. 자, 이 삼손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새 여인이 나와요. 한 단계 한 단계 이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 여인이 괜찮다 느꼈어요. 괜찮다 느껴서 그에게 내려갔어요. 그에게 내려가서 그와 혼인할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좋았어요. 마음에 좋아서 그와 혼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아내에게서 배신을 받은 삼손은 그 다음은 가사에 사는 기생에게 내려가서 오락가락한 거예요. 왔다 갔다. 마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마음은 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들릴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들릴라를 그가 사랑하매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고 죄의 여인들을 그들을 상대한 삼손의 모습, 처음에 혼인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기생한테 왔다 갔다 할 때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들릴라에겐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야. 새 여인을 향한 삼손의 마음, 이것을 우리 오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와 함께 혼인의 관계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러한가 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그러한가 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여인처럼 들락날락하는데, 들락날락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잠자리는 하지만 연합은 안 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삼손이 가사에 있는 여인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깨달음이 되어져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돌이켜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문을 뜯고 문빗장을 꺾고 그리고 그것을 헤브론에 갔다가 줬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해필이면 이 모든 것을 꺾었으면 거기서 다 부셔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헤브론에 이것을 갖다 두었나? 그것도 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갖다 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문 뜯은 것과 그 꺾은 쇠빗장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눈, 이것은 헤브론이 주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헤브론은 갈렙이 믿음으로 얻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은 레위지파 소속의 땅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거기서 왕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7년을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삼손이 그 문빗장을 뜯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브론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담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문을 드러내고 대적해서 부시고 깨트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 원수의 대적의 문을 허시고 영광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앉으신 것은 바로 왕권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권을 얻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으면 거기서 잘 갔어야 하는데 삼손이 그 다음에는 들릴라라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세상도 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니까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결국은 가사에도 찾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도 또 찾아와요. 이제는 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아, 이제는 진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틈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인에게 내가 죄의 소원은 있으나 내 마음을 다스리라 했는데 삼손은 이미 다스리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거기에 엎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니까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떤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5절 말씀에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삼손에게 꿰어서 말을 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꿰라 그래요?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 큰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결박하고 능히 굴복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능히 그를 무릎 꿇게 할 수 있겠는지 그 근원을 알아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대적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그들이 여호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주위 민족들로부터 그들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손의 이 모든 큰 힘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였기 때문인 거지 그가 원래가 힘이 장사해서 능히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기지만 어떤 사람은 이기질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해요? 지금 이 삼손이 다가간 세 여인의 관계를 우리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느냐?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은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힙니다. 이 말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를 굴복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
나를 결박하게 하고 나를 굴복하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하려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굴복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락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용납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나에게 채찍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거기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 문제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 거는 내가 이미 그 죄를 허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이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해낸 것과 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생명은 떠난 상태.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단의 영이,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니까 잠언서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음녀에게 홀여서 유혹을 받아서 음녀에게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짝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그 음녀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짝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8절에 그래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음녀의 길에서 멀리하고 음녀의 집문에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 26절에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말해요. 자, 이 들릴라가 삼손의 뭘 사냥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사냥한 겁니다. 결박하고 그를 굴복시키려는 것, 그것은 곧 그의 생명을 사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13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 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식어져서 어떤 종교의 행위는 아름답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미혹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면 되어질수록 더욱더 뭔가 누려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도 걸치고 세상도 걸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재미를 섬길 것이냐. 삼손이 자기가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적당히 완전히 들릴라에게 속지 않을 것 같이 표현합니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속지 않을 것 같이 표현한 게 세 번의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서는 이미 들릴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그 유혹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절 날마다 그 들릴라가 그를 재촉하고 조르고 삼손의 마음을 번뇌하게 함으로 있어요. 그가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은 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방 여인들에게 내려가서 그 여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여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삼손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심령이 지금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수로 흘러 넘쳐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게 양약이 되어져서 우리 육체도 다 건강함을 얻게 되어져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의사가 한 말이에요. 우리 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풍성한 나무, 이쁜 나무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메마르고 앙상한 다 죽어가는 나무가 되느냐가 이 뇌에서부터 요인을 제공한답니다. 내가 즐거운 생각, 즐거운 마음, 이런 마음, 뇌가 즐겁고 기쁠려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머리서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면 뇌도 즐거워해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그 마음이 온 몸을 지배해 버리거든요. 뇌의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뇌의 생각이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내 마음에 기쁨이냐 아니면 괴로움이냐 근심이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육체도 주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할 때 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지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결정을 바로 내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생각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주는 근심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 음녀에겐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대신에 여기서부터 우리 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이 이 삼손이 한 세 번의 거짓말.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계속 들릴라를 사용해서 재촉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당할 때 삼손은 거짓말을 해요. 자, 근데 이 거짓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마치 삼손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번의 거짓말은 그가 자기 비밀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들릴라를 이미 사랑했어요. 이미 그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버티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심령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속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득한 썩어질 것이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거짓말을 해서 마치 그 비밀을 숨기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삼손. 그러나 그는 이미 미혹을 받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뭔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거, 주님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으려고 애쓰는 거, 주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이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런 의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삶에서 빛과 어둠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느냐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결정이 되죠. 무엇과 연합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이 삼손은 들릴라에게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거기 계속 가서 들릴라와 함께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가지 해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 두 번을 해도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 세 번을 해도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들릴라와 관계를 끊지 않고 있을 때 그 마음은 번민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결국은 실토하게 되더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구원인데 결국은 그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타협하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그를 그렇게 미혹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냐 할 때 이것이 나를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끊고 나왔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기업으로 예정하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이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뺏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말로만 하고 있던 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회복 깊숙한 곳에 무엇을 보길 원하느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서 그가 한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삼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번뇌하여 죽을 것 같이 돼서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어요? 생명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거예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한 말이에요.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너희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키란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삼손에게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은 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드릴라를 사랑함으로 촛대가 옮겨진 거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래서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교회로서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함으로, 처음 행위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는 행위,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삼손이 실토를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미혹을 받은 것에서부터 이가 이기지를 못하는, 생명에 힘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삼손은 이제 실제로 자기의 비밀을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이제 결박당하고 굴복당하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토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봄비에 옷 젖는단 말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적당히 조금씩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국 이 삼손이 당한 것과 같은 생명을 빼앗기고 세상의 권세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어져요? 눈도 빼앗기고 결박당해서 그의 종이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1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킨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전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욕심 부려서 네 안에 있는 운물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논아주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한 것처럼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는 결국은 그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존해서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것에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때에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와 해야 될 자, 주님이 하게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정말 복음의 정말 깊은 비밀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열 때도 하나님의 때에 열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 이 복음이 변천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어떤 은혜가 지금 시대를 따라서 열려지는 폭이 바뀌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는 폭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 때에 그걸 해야 되니까. 열지 말아야 할 때 열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이 순교를 당할지라도 열게 하심으로 열게 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게 하시기 전에는 입을 열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미가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고 말해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삼손이 자기 품에 누운 여인에게 결국은 실토를 한 거죠. 생명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 임한 생명을 잃고 성령을 잃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20절에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잠언서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고 훈계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들릴라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주겠다고 한 이 돈에 넘어갔어요.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서 넘기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들릴라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혹 그들이 만약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돈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참으로 이 삼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삼선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선과 같이 되어지는 거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삼선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빼고 끌려가서 노줄에 매이고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죄의 종이 되었죠.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눈이 멀어지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도 자기가 감각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길로 치달아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아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믿음 안에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정욕, 세상의 것을 취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삼손이 눈이 멍게 된 것처럼 눈알이 빠져버린 것처럼 영적인 장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본다고 말하지만 소경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방탕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방탕한 자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기 욕심을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똥칠을 합니다. 먹칠을 하는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주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감투를 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심령에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만큼 있으며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내가 적당히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타협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와 같은 거짓을 나 스스로 속이는 이와 같은 일은 얼만큼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입는다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삼손의 눈이 뽑아지고 사슬에 묶이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음부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분별은 하지 못하고 얽매여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 아멘. 우리는 참으로 내가 어디에 거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알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삼손과 같은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냐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우리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지켜 행하는 자인지,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계명 앞에 늘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의 생명을, 주님의 그 영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과 짝할 때에 결국은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음부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진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